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5대 은행이 코로나19 지원책의 일환으로 상환 등을 미뤄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출 원금과 이자만 139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1월 말까지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 4,494억 원에 달하며 기타 비용까지 합칠 경우 5대 시중은행은 140조 5,067억 원의 잠재 부실 대출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월 말 연장 유예 지원 종료 원칙을 언급한 가운데 실제로 재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영업자 등의 상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금융권은 이번 주 잇따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종료 이후에 대책과 컨설팅 등 다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